우리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가지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모든 것보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후에 모든 다른 것은 다 2차적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다 동의하시죠?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 다 동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생명이 뭐예요? 삶. 자, 생명이라는 것이, 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물이 생명이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계세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모든 것보다 물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생명이 뭔지를 일단 확실하게 그 뜻을 정해놓고 시작합시다. 전기 제품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제품은 전기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여러분 핸드폰 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짜리라도 전기 없으면 뭐예요? 쓰레기통 가야 돼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에게 생명은 뭐예요? 전기예요. 핸드폰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전기예요. 왜? 핸드폰에 전기 없으면 핸드폰은 죽어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작동 불가능이야. 우리 인간에게 없으면 작동 불가능. 죽어버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핸드폰에게 생명은 전기라는 기라면 그 뭐 무슨 뜻이에요?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이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생기예요. 전기와 생기가 있어. 이 생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핸드폰에 뭐가 없으면 핸드폰이 죽듯이 전기가 없으면 죽듯이. 생기 없으면 죽어버려요. 자. 생기가 없으면 왜 죽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전기 제품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네, 생체 전기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 전기는, 전기라는 에너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전기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핸드폰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전기를 매일매일 어디서 받아요? 태양에서 받습니다. 태양이 뭘 해주면?
광합성을 해주면 우리는 그 광합성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는 사실 우리는 뭐 체리를 먹었다, 고구마를 먹었다, 감자를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사실은 뭐 먹는 거예요? 태양 전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전기가 없어지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태양, 태양이 빛을 보내서 그 빛이 식물로 가서 그 식물에서 뭐를 해서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하는 게 뭐예요? 이 여기 전기 빛은 태양 빛은 전기입니다. 이 태양에서 오는 전기를 우리가 쌀 감자 뭐 해가지고 광합성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뭐를 품고 있어요? 태양 광선 빛 전기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태양 에너지 전기만 남고 탄소는 탄산가스로 배출하고 물은 뭘로 배출해요? 소변으로 배출하고 남는 게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전기가 있어야 뇌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뇌도 활동할 수 있어. 그 전기가 우리 몸을 흐르면 그거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에 직접 작용해서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전기 제품이에요. 우리도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가 무슨 파일 때만 우리는 건강해요? 알파파일 때.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가 알파파일 수도 있고 베타파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들의 뭐에 달렸다? 선택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해주는 에너지가 있어. 그거를 생기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가 알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자, 그러면 생기부터 합시다.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서 흐르면 우리 유전자가 잘 회복되고 변질된 암 유전자라도 정상 건강한 유전자로 리버스 회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생기가 없으면 그 생기가 막히면 우리 유전자들은 작동할 수 없게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우리 몸에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생체 전기가 된다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돼가지고 이게 결국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써도 어떻게 핸드폰에선 나쁜 전자파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항상 어떻게 알아? 예, 한 뼘 정도는 그렇게 전자파는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팍팍팍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도록 해주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 그게 오라. 맞는 말이야. 또는, 뭐요? 감사하다. 또는 아름답다. 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지금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라?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지난 저녁 강의 시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자석으로, 자기파로, 강제로 알파파를 만들어 놔도 전화 한 통 하면 뭐예요? 금방 베타파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내다! 하면 끝나요. 아시겠죠? 예. 그만큼 우리의 생각, 그것이 우리의 이 생,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 거냐, 베타파로 만들 거냐. 아,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가, 아, 나야! 저예요. 그러면 베타파라다가도 어떻게? 금방 알파파가 돼버려요. 사랑. 증오, 밉다. 미운 시어머니. 그런데 친정엄마, 엄마야! 그러면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 그래서 여러분의 투병 생활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여기다, 이 여기. 알파파를 어떻게, 정말로, 적극적으로 알파파를 유지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맨날 베타파면서 암에는 뭐가 좋대, 당뇨에는 뭐가 좋대. 이거는 허튼 짓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철저히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할 것이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네, 생기가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베타 알파파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생기가 막히면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이야.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와야 될 생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기가 막히니까. 자,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생기의 본질이다. 그러면 그 생기, 그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는 우리가 받는 방법이 뭐예요? 알 때야. 아는 것이야. 아시겠죠? 와, 내가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몰랐구나. 와, 여러분, 저도 오래 살아도 벚꽃 향기가 그렇게 좋은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벚꽃은 주로 뭐예요? 향기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봄에 벚꽃 필 때, 여기 뭐 전부 벚꽃입니다. 그러면요, 그 벚꽃, 우리 저, 우리 사랑이 개 그 뒤에 그 언덕에 큰 벚꽃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현관에 탁 났으면 옆에 와, 그 벚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때 생기를 꽉 받는 거예요. 벚꽃은 피어 있는데
저 무슨 꽃이지? 그런 식으로 생기게 하고, 담산 사람들이.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가서, 그 가지들이 쭉쭉 늘어집니다. 그 벚꽃 그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내 얼굴을 파묻고, 하면요,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네. 와, 그러면서 엔도르핀이 생산되죠. 왜?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니까. 그, 와, 꽃 향기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나라는 것을 알면 받는다. 모르면 못 받아. 그래서, 그리고 아름답다는 것도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또는 선이, 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 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때 생기를 꽉 받습니다. 그게 그때 유전자들이 꽉 켜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와, 설악산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정말 아름답네. 여러분, 아, 저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엄한 어머니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탁 이렇게 시킨 대로 했어, 안 했어? 안 했구나. 종아리 걷어. 탁 맞고 이렇게 컸어.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좀 불편해. 또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고. 근데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외갓집. 우리 외할머니. 숙제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 상구라 그러면 껍뻑 가. 하나 주고 서 왜? 외손자 1번이었거든. 맨 첫째. 그러니까 뭐 외할머니, 외손자. 상구라 그러면 그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제일 편해요. 예. 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긴장하고 이래가지고 배탈이 살났어. 근데 배탈 났다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가 배 아프나? 이래와. 자, 상과 예료하러. 우리 할머니가 배 만져주면 금방 나버려요. 왜? 그 배 만져주실 때 외할머니의 사랑을 느껴. 사랑을 알아. 우리 외할머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면 생기를 받아. 그 생기가 들어가면, 예. 알파파가 쫙 되면서 이렇게 긴장했던 장이 어떻게 풀리는 거 알파파니까. 네. 여러분 베타파일 땐 소화도 잘 안 돼요. 알파파가 되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식당,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게 먹었다.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 알파파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곧 생기인데, 그 생기의 출처는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무슨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기억하세요. 이게 영적 에너지다. 외할머니의 사랑, 그건 전기 에너지가 아니야. 그거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전기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게 중요한 원칙. 이게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면 음식면이나 뭐 운동 이렇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거를 지켜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에너지가 이 생체 전자파를 조절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렇죠? 이 생체 전자파를 무슨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 이가 알파파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영적 에너지에는 좋은 영적 에너지, 진선미는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요. 사랑? 좋아요. 그 반대가 이게 이 영적 에너지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으로부터 올 영적 에너지를 딱 막아버려. 그건 언제예요? 내가 미워할 때요. 미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미우면 기가 막히잖아.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미워 좋겠다. 우리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증오심을 딱 품었다 하면 죽겠는 거야. 죽을 맛이야. 네. 왜? 기가 막히니까.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정확하죠? 네. 우리가 다 이미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 유전자 의학적 현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 에너지, 그 생기를 막는 것은 뭐예요? 증오, 증오심, 분노.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진실은 좋은 에너지예요. 거짓.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했구나. 그러고 얼마나 기가 막혀.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단 말이냐. 억장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질 때가 가장 여러분의 건강이 악화될 때입니다. 억장이 뭐래? 어떻게 그러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배신입니다. 배신. 배신. 그래서 이제 진실의 반대는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 너무너무 악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것에 내가 당했어. 억울해. 분해. 네? 이때 억장이 무너지잖아. 그렇죠? 악. 그래서 진실의 반대는 거짓, 선의 반대는 악,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럽고 참나 더러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더럽고 아니고 없다. 이러한 부정적 그러한 생각, 그러한 느낌에 항상 지배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만성적으로 죽을 맛이야. 그렇죠? 그럴 때 유전자들이 다 쫙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파파가 점점 베타파인데 이제 베타파가 점점 더 나빠지면, 그래서 아주 나빠지면 무슨 파가 되는 줄 아세요? 그걸 감마파라 그럽니다.
일단 감마파로 바뀌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뚜껑 열려요. 뚜껕 열리면 어떻게 돼요?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력이 마비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자기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아. 칼 들어서 찔러버린다든가, 네.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버린다든가. 그게 다, 여러분, 악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감마파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누구라도 그런 짓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체 전자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해보면 결국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이 아닌 영들은 다 무슨 영들이다? 거짓의 영들,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과학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의 존재.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 내가 받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좋은 영적 에너지, 진선미 쪽으로 선택을 하면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가지고 내 유전자가 회복돼서 내가 치유될 수 있지만, 나쁜 면 맨날 걱정하고, 죽으면 어떡해! 이래서 하면, 그건 더 빨리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기에 대해, 그래서 그 생기라는 것은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선미 사랑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어떻게 생기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러나 이 거짓, 증오, 분노, 악, 더러움 이것은 생기의 반대 말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런 걸 살기라 그래, 살기. 사람 죽인. 혹은 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사기가 있고 또는 살기가 있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 살기라고 그랬잖아. 우리를 그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알파파로 만들어서 살리는 생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생기와 사기 중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를 생기를 우리가 말하는 이 생기를 참 그러니까 우리 한국 말에는 이런 생기라는 말이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많은 나라에 가면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없어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영적 에너지는 성령과 뭐예요?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중요한 진리야.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그 옛날부터 성령과 악령의 대결을 이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영. 성령이란 건 거룩한 영. 근데 이 영은 무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신이라는 글자 똑같은 거, 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예. 네. 영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예. 네. 그래서 산신령님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 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과 신적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영과 같은 사람이다. 신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영에는 두 가지가 있어. 악령 같은 사람들도 있어 없어. 예. 또는 뭐예요? 와, 하나님 같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듯이 이제 성령 악령은 성경적 분류입니다. 그 동일한 성경적 분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성경이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지금 150년, 16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 자, 영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은 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좋은 영, 좋은 신 같은 말이야. 거룩한 신은 좋은 신이고 그 좋은 신이 거룩한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진선미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면 뭐야? 알파파가 된다. 그러면 병이 낫는다. 그러나 악령이 들어오면 뭐야? 병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응. 자, 그러면 성경은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악령을 무슨 신? 귀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죠. 개같이 그냥, 이게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뭐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뭐 없다 그래요? 정신 없다 그러잖아. 정신 없는 놈. 그러면 정신은 어떤 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귀신, 악신 또는 제일 많이 쓰는 신, 무슨 신이에요? 잡신. 그래서 잡신든 사람을 잡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신의 반대는 무슨 신이게? 정신이에요. 그래서 미친 것 같이 정신 없이 살던 놈이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바로 살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 들었네. 정신 나갔던 놈이 정신이 들었어. 여러분, 이게 성경 말하고 똑같아요. 잡신은 나가고, 뭐가 들어왔어? 귀신은 나가고,
성령이 들어온 것을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요. 이 정신이란 말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하던 그 뜻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자가 이 정자입니다. 정신. 이게 무슨 뜻이게 정자가? 여러분,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사람이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그건 죽었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정신이란 말을 굉장히 뭐요? 위대한 어떤 것으로 생각한 거죠. 정신만 차리라. 요즘에는 호랑이한테는 물려갈 일은 없어요. 요즘 호랑이 이름이 뭐게? 사람 잡는 호랑이. 요즘 아주 호랑이가 많아요. 그 호랑이 이름이 암랑이에요. 암이라는 호랑이야. 암에 걸렸으면 뭐를 차려야 돼? 정신 차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면 그것은 좋은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진선미에 집중하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뉴스타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요, 우리 식생활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래요. 아무거나 처먹는 거를 어떻게 먹는다 그랬게?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먹는데도 신을 얘기했다니까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성령께 영광이 되게 하라. 너희들 마음대로. 그래서 막 처먹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없이 먹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걸신 떨렸다. 걸신은 그 잡신 중에 일종이야. 보세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다 한 말이 다 잊어버려지다가 뉴 스타트, 제가 의사로서,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로서 쫙 보면 그런 말들이 되살아나는 거야. 아, 현대의학이 그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그렇게 표현하던 거를 완전히 어떻게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약밖에 없어. 약 가지고 유전자 고칠 수 있나요? 천만에.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알파파밖에 없고, 알파파가 되려면 무슨 신? 성령 또는 정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자가 뭐냐면요. 자, 한번 한자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신이란 것은 신이에요. 신인데 무슨 신? 정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잡신은 그 잡근 가치 없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그래서 정자를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해서 제가 탁. 정신은 정한 신이다. 아, 정할 정자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름은 찌을 정자야. 찢는다는 거예요. 방아 찢는다. 쌀, 밀, 이런 것 찢어서 그 낫, 알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만드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정성스럽게 찌으면 어떻게 돼? 가루가, 어떤 가루가 돼? 아주 곱다. 그리고 또 아주 고우면 아주 부드럽다. 그러면 정신이란 신은 어떤 신이에요? 너무너무 곱고, 어떻게? 부드러운 신. 그런 신은 성격이 어떨까? 우리 외할머니 같은 신이야. 부드럽다. 곱다. 우리는 신, 그러면 엄숙해요. 주여! 이래서 곱. 아니야. 성경은 뭐래?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 생각은 안 해. 우리 하나님 맨날, 또 뭐, 잘못하면 벌주고, 뭐. 이렇게만 생각. 그게 아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신은 부드러운 신이다. 사랑하는 신이다. 그 다음에 뭐요? 깨끗한 신이다. 그리고 이 정자는 정성스럽다 할 때 이 정자를 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신이다? 정성을 다하는 신이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T세포들이 어떻게 다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 얼마나 정성스러워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우리를 살리려고, 암 걸려서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정신이다. 제가 이쯤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는 정신 그러지 말고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네, 정신님이 진짜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뜻은 다, 그렇게 좋은 뜻은 다 없어지고. 정신 그러면 뭐예요? 기절해서 의식이 없으면 정신 없다 그러고, 기절했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 정신 돌아왔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이라는 그 깊은 뜻,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정신, 그런 성령을 뜻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령도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은 부드러워. 사랑은 곱고, 정성스러워. 그리고 깨끗해. 예, 정결해. 그래서 정하다.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않다. 하나님. 하나님 거친 분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못 알면, 와, 소돔 고모라, 막, 거칠어, 하나님. 이 나무 새끼들, 그냥,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다, 막, 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2부에서, 이제, 그걸 하나님을 진짜 공부해 본, 하나님을 진짜 공부해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알기 전. 이야, 감동적이구나. 소돔 고모라를 불태워 다 죽였다. 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다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야, 진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정성스러운 분이고, 부드러운 분이고, 고운 분이고, 깨끗하며, 우리를 정성을 다해서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굴굴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우리 알파파를 만들어가지고 그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서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여주시는구나. 와, 감동해야 해요. 이런 것이 탁 느껴질 때 그때가 알파파가 된 거고 그럴 때 엔돌핀 유전자가 나와서 마음이 기뻐지면서 박수가 나오고 그와 동시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도 켜져서 암이 자연치유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병자를 치료하신다, 치유하신다? 말씀으로.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말이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가슴 속에 있는 마음, 그 뜻이 입으로 나오면 그게 뭐가 돼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그 사랑이고,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올 때는 그것의 말씀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을 해줘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이 생기다,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인간보다는 우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와, 이 정자는 좋은 뜻은 혼자서 다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정신님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하여튼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정신 차리십시다. 그러면 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이 말이에요. 왜? 알파파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생기니까. 그게 영적 에너지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기, 사기 아닌, 살기 아닌 생기를 받아들이면 알파파가 돼요.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병이 치유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신, 영 같은 글자다. 그래서 정신은 바로 성령이고 그것이 생기이고 그 본질은 사랑, 사랑 속에 진선미가 다 들어있죠. 정신의 반대, 잡신, 악령. 그것은 생기를 막는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진다. 그래서 죽을 맛,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 말만 나오면 정신이 등장합니다.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뭐예요? 돌아왔다. 왜? 왜? 왜 나갔다 돌아오고 그래요? 이 영적 에너지는 우리들의 뭐에 달려 있으니까?
선택.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들었다가도 정신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뭐예요? 절대로 정신이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정신줄을 어떻게 꼭 잡아라.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그 정신을 빼앗겼다. 자, 어떤 남편이 정말 가정적이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마누라도 사랑하고 그러다가 꽃뱀을 만났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 정신을 뭐요? 빼앗겼다. 정말 우리 말은요.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신이라는 단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기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다? 정신이었어. 그것이 바로 성령이야. 그것이 바로 생기야. 박수. 그러니까 아주 총명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정말, 정말, 이 존경, 우리 조상님들을, 제가 이 정신이란 말을 공부하고 나서, 야,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이 뭐예요? 아주 깊은 분들이었구나. 성경이 들어오진 않아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뭐한 150, 150, 6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예요?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성령을 알고 있었어. 우리들은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을 차렸다,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여러분, 병왜 걸렸겠어요? 병 걸리는 거는 주로 보면, 정신 없이 살다 보면, 네, 정신없이 살다가 병을. 그러니까 뭐 차리면 돼요. 정신 차리면 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제 맛있으면 무조건 먹는 게 아니다. 맛있으면 무조건 뭐 이게 맛있긴 맛있는데 내 몸에는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무시하고 해롭거나 말거나 맛있는데 어쩌려고? 그거는 정신없이 처먹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면서 맛있으면 이게 최고야. 그래서 보세요. 정신 없이 사는 삶, 그건 정신없는 생활.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게 정신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거 막 정신 없어. 식생활도 아무거나 처먹는 걸 정신 없는 식생활을 쓰고. 그래서 정신 없이 먹어야 된다. 정신 없이 처먹는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먹어? 너무 과식하지 말라. 과식이란 거 아주 나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먹는 것도 과식을 잘 하지만 제일 나쁜 과식이 뭔지 아세요?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막, 이거는 우리 몸을 아주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절제. 절제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떻게 하라? 적당히 하라. 그래서 막, 이거는 뭐에 좋다더라. 이건 뭐에 좋다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막, 비닐 봉지에 뭐예요?
이만큼 해가지고 막 이제 약 먹는 계획표도 적어가지고 왜 너무 종류가 많아서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거 또 다음에 뭐 먹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의 특히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그 자율신경계를 혹사시켜요. 아주 돈만 많이 쓰고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나빠져요 건강 상태가. 그래서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 그렇게 좋은 거를 막 골라가지고 막 자꾸 먹으면 생기가 충분히 생기는 언제 오냐면 우리가 절제하고 있을 때 모든 그 환경을 세포 내 환경을 어떻게 아주 적당히 과하지 않도록 유지할 때 생명이 쫙 와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리고 자 심지어는 정신 차리고 뭐라 그래요? 꼭꼭 씹어 먹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저도 식욕이 좋아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점심 때 나온 녹두전 맛있어요 없어요? 네, 끝내주죠. 막 그거 먹을 때는 막 정신없이 아 내가 씹었나 안 씹었나? 우리가 잘 씹어야 되는데 씹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씹어야 된다. 참 현명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어야 돼.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 생기를 충분히 받으면 알파파가 되고 모든 유전자 차원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게 돼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돈으로도 안 돼요. 예. 네. 다른 무엇으로도 안 돼. 생기가 가장 중요하다. 예. 네. 그것이, 그래서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핸드폰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은 우리도 핸드폰처럼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해요, 안 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핸드폰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대.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알파파냐 베타파냐를 어떻게 조절해줘야 돼. 근데 핸드폰은 알파파 필요 없어. 그냥 일정한 전파가 통하면 돼. 그래서 핸드폰은 물질적인 존재로서 영적 에너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전기 제품, 핸드폰의 생명이 전기이지만 우리에게도 전기가 없으면 죽지만 그 전기를 조절해 주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는 생기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흙으로 만든 죽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났다. 살았다.
그러니까 생기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학계에서, 하하,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황당한 소리죠. 이때까지는 현대의학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런 황당한 엉터리 없는 이야기는 어느 책에만 있었게? 성경책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신자 그러면 뭐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한번 재미삼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믿으시죠? 예,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 다 믿어. 그래 놓고 제가 시침이 딱 되고.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들 저한테 뭐 한 거요? 거짓말 한 거야. 성경에는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라고 기록한 사실을 믿는 거야, 믿는 거요? 그거 안 믿으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게 좀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왜 성경은 죽은 사람이 살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 이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잘 만들어 놔도 이거 죽은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죠. 이걸 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성경은 시작부터 무슨 얘기예요? 생기 얘기예요. 생명.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은 뭐를 얘기하는 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생기다. 그런데 그 생기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거를 탁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줄 알아라. 이거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다면 병 같은 거 고치는 것은 세발에 필요 뭐. 그거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구나. 이야, 그러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힘나요, 안 나요? 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암 같은 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르도자 앞에서 삽질한 만큼, 문제 없다, 이게야. 근데 그게
성경은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나는 죽은 사람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부터가 모순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참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그거는 진실이야 라고 딱 믿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칩니다. 와, 그러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뭐 없으면 죽어요. 전기, 방전 다 되고 나면 핸드폰 꺼져. 그런, 전기 꺼지고 나서 핸드폰 아무리 해봐야 사용 못 해. 핸드폰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기, 핸드폰의 생기인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돼. 왜 요즘 와서 의사들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그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고 하면요. 병원 응급실에서 탁 환자가 앰뷸런스가 도착하는데 딱 내려서 보니까 죽었어. 구급대원들 살아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죽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완전히 죽었어. 죽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맥박 없으면 죽은 거예요. 혈압제, 혈압 없어 죽은 거예요. 눈 까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동공이 확 확대돼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밝은 전지를 탁 비치면 그 사람이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공이 오므러져요. 아무리 비춰도 동공 아무러져. 그러면 죽은 거야. 죽은 거 진단하는 거, 확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죽었다고 확인한 거예요. 사망 확인서에 의사가 사인했어. 그래서 이제 신원을 파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원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오고 하는 동안에 한 서너 시간 걸렸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왔어. 한 4시간 후에 죽은 지 4시간. 가족들이 가서 보니까, 흔드니까 어떻게, 이 환자 눈을 또, 살아있어. 여러분, 이런 일이 응급실에서 벌어지면, 누가 똥대게, 그 사망 확인서에 사인한 의사는 진짜 똥됩니다. 그 의사도, 기가 딱 차는 거야. 분명히 자기가 확인했을 때는 뭐예요? 죽었어. 그거 확인할 줄 모르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박 없음, 혈압 없음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동공, 무반응, 사망을 확인합니다. 누구누구, 몇월 며칠, 몇 시. 근데 살아있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대학병원 응급실의 명예가 뭐예요? 똥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쉬쉬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란에서 그 이슬람 국가들은 마약 사범은 교수형입니다. 그래서 마약 유죄? 그러면 교수형이야. 그래서 이제 37살 난 청년이 교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의사와 내부 의사, 정부 의사와 외부 의사가 와서 의사 둘이서 사망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일어난 일인데 의사 두 명이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 사망 확인서. 그러면 이제 사형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사형 끝났어. 끝나가지고 이제 시신, 가족들에게 시신 인도를 24시간 후에 하게 됐어. 그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냉동고에 냉동시켜 놨다가 아침에 꺼내서 이제 시신 인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서류 미비야. 그래가지고 다시 시청에 가고 구청에 가고 왔다 갔다 뭐 하고 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녁 때나 돼서야 드디어 서류를 완비해가지고 가져와서 시신 인도를 받은 거야. 그래서 비닐을 백에 넣어놨는데 시신 인도를 받아서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란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보수파들은 뭐라 그래요? 그놈의 새끼 마약쟁이 죽여야 돼! 다시 사형시켜야 돼. 근데 거기에 이제 언금파들이 있어. 언금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잖아. 사형이 완료돼서 안 됐어요? 됐어. 그런데 또 살아난 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가지고, 강경파, 온건파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어. 그래가지고, 그 종교 최고 지도자, 호메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마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라 신께서 어떤 섭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사형은 이미 끝난 거다. 이 사람이 다시 죽고 나서, 다시 사형이 완료되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가지고 죄 지은 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라앉혔어. 그런 일도 있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사람이 추운데 물에 빠져가지고 꽁꽁 얼었다. 근데 어떻게? 녹으니까 다시 살아났어. 금붕어. 또 꽁꽁 얼었다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 이어령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 이어령 씨도 생명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마지막으로 생명이 자본이다. 그 말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책을 썼어요. 거기에 맨 첫 챕터, 그 첫 장에 보면 옛날에 6.25 때 서울이 북한군한테 점령을 당했다가 이제 다시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다시 올라와서, 그때 형편 없었죠. 그때는 겨울이, 되게 추웠어요, 하여튼. 그때는 부산에도 추워가지고, 겨울에. 뭐까지 다 얼어? 요강에 오줌까지 다 얼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분이 부부, 이제 신혼부부가 돼가지고, 하도 삭막해서, 금붕어를 키웠대요. 어느 추운 날, 요강도 얼은 날, 밤,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어항도 꽝꽝 얼어가지고 금붕어가 어떻게 돼 있어? 꽝꽝 얼어서 죽어 있어. 그래서 묻어줄라 그래도 그 어항을 깨야 돼. 그래서 나중에 물이 녹으면 묻어주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날은 아주 따뜻하게 따뜻한 날이야. 그래서 그날 밤에 부부가 퇴근해서 보니까 묻어주려고 했던 금붕어가 어떻게? 그러면서 생명이란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은 그 답을 압니다. 생명이 뭐예요? 영적 에너지로서 그 본질은 진, 선, 미,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영적 에너지다. 정신 에너지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 가 바로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그것은 알므로 받는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 죽어도 그래서 그런 이제 이란에서도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아하,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럴 수, 뭐요? 있다는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도 응급실도 의사,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와,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도, 우리도 있었다. 우리도 있었다. 이래가지고, 현대의학, 에서는 이제는 아하, 죽어도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옛날에 없던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야죠. 그 새로 의학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동소생현상. 그러면서 아하, 얼어 죽어도 녹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다. 그 자동 소생이야. 그래서 무슨 새로운 생물학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생물학이 바로 얼어서 죽은 것도 살아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연구하는 소위 냉동생물학이라는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 동영상 하나만 짧게 보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개구리가 있는데 겨울 동안에 얼어 있어요. 그래서 봄 되면 살아나.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이 냉동 생물학자들인데 거기 가서 그 개구리를 잡아왔어요. 여름에. 잡아와서 실험실에 가져와 가지고 실제로 한번 얽혀보자. 살아나는지.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어놓고 해서 냉동 칸에 갖다 넣습니다. The freezer is set at 냉동칸의 온도는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닫고 퇴근합니다. 그 다음 날 밤새 내내 꽝꽝 얼었습니다. 꺼내 보니까 개구리가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딱딱 소리.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네. 뇌파도 없고 심장도 안 뛰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 이제 한번 녹여보자.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이제 녹여봅시다. 고속 촬영 두 시간 동안 합니다. 두 시간 한 걸 짧게.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점점 녹죠.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떴어. 오이. 이야. 박수. 와.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이 동영상은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생기라는 에너지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희망 있어 없어? 있어요. 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 그러면 암이든 무슨 뭐 아무리 악한 암이든 이 생명을 내가 그렇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믿고 인정하고 알고 인정하고 믿고 확신을 가지면 번개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이야 죽은 것도 살아나는 판에 암 하나 낳는 거는 뭐예요?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예. 이야! 생기가 진짜 있구나.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암 걸렸다고 죽는다. 천만의 말씀. 문제는 나의 뭐예요? 선택. 무엇과 무엇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정신과 잡신 중에. 성령과 뭐예요? 악령 중에. 진선미와 거짓, 악, 더러움 중에. 내가 확실한 적극적인 선택을 하시면 그 생기가 들어왔어.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 그 생기가 들어와서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암세포일지라도 정상세포로 회복시킬 수 있고 꺼진 유전자일지라도 다시 켜서 지금부터라도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면 나는 완전히 암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 예. 네. 자, 여러분. 이거 박수로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 어떻게, 야! 함성. 예? 네? 자, 그래서 선택이다. 무엇과 무엇 중의 선택이다. 성령과 악령 중의 선택이다. 영적 에너지의 선택이다. 진선미의 그 영적 에너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면, 그렇죠?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리랑 고개도 어떻게 낮아져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